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고성장 기업 글로벌 수출 기업화 발대식과 매칭 상담회를 연 것인데요.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고성장 기업 471개를 선정하고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늘 중기청과 중진공은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2015 고성장 글로벌 수출 기업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성장 기업은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지방기업은 15% 이상 성장한 기업입니다. 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3년 평균 20% 이상 또는 그 다음에 종업원 신규 고용이 20% 이상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총 1,500개 기업을 발굴해 수출 판촉,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을 도와주는 수행기관과 매칭 상담회도 가져 수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회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한 일본 쪽으로 한 곳으로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고성장 기업 글로벌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커왔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케팅과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